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다윗,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길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신앙에 비추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전제 조건은 내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사는 나라와 만나지 못한 백성이 사는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은 구별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외모는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과일일수록 농약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된 과일이나 채소는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중심, 가진 것 중심, 지위, 경제력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죽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수종들은 종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방향을 정하여 인도하시고 머물 곳을 지정하여 멈추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물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목적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을 때 모든 돌에는 결이 있다고 합니다. 돌을 조각하는 것은 그 결을 따라 조각해야 합니다. 결을 따르지 않고 조각하면 그 돌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두 가지 결로 살아갑니다. 긍정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의 결로 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는 자세로 나아가지만 부정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안 된다고만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10번의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의 결로 나아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로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다섯 남자를 갈아치운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영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 곧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자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결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달리다 굼에서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굼은 결심하다는 뜻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결심을 했습니다. 즉 굼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 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바로 내가 결단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